원인예수 더욱 사랑 예수 청년 이 땅의 소망 새마라사 세이한 말씀에 얼린 사람이 되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새마라사 3회차 MC를 맡게 된 윤혜성 집파장 이혜선 진장입니다. 와. 네, 세이한 여러분, 이번 주 설교 말씀도 잘 들으셨죠? 네, 이번 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면서 저희가 새마라사 3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이번 주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일주일 알았는데 이 대면을 못한다는 것이 참 아쉬웠네요. 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아쉬움을 뒤로하고 바로 정답과 문제를 공개해 볼까요? 네, 바로 문제 나갈게요. 네. 설교 중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함정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태도, 두 번째로는 물질주의, 세 번째로는 형식주의였습니다. 네, 이 정답과 똑같진 않더라도 중요 키워드 세 가지가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추첨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주도 2만원 상당의 배달의 민족 상품권입니다. 네, 오뎅복장부터 추첨해 보도록 할게요. 네, 뽑아주세요. 네, 긴장감을 위해서 두구두구 해주시면.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굴까요? 네, 18기의 유민정 대회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또 한 번 뽑아보실게요. 네, 한 명 더 네. 뽑아볼게요. 자, 누가 뽑힐까요? 야, 야, 이제 부부십파가 되신 윤정민 형제이십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다음 여호수아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누구 어, 나왔네요. 네, 유민우 집사장님입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바로 뽑아볼게요. 네, 조성은 집사장님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오늘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 보너스 문제가 더 있었잖아요. 네, 이번 주는 보너스 문제가 두 개였는데요. 네. 한 문제를 맞추신 분들께는 스벅 기프티콘, 두 문제 모두 맞추신 분들께는 비스킬라벤스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바로 정답과 문제를 공개해보도록 할까요? 네, 설교 중 우리가 마귀의 함정을 피했을 때 마귀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말씀 구절은 무엇일까요? 네, 시편 27편 2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설교 중 마가복음 8장 18절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무엇일까요? 네, 눈과 귀가 바뀌는 은혜였습니다. 야, 문제가 너무 어려웠네요. 보너스 문제가 더 이상 보너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보태면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설교 말씀에 집중해서 드려야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어려워서 한 문제밖에 못 맞췄는데 다음 주엔 꼭 만점을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마라서 3회차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는 우리 세이안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와! 너무 좋네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깨어있어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칠까요? 네. 저희가 선창하면 아시죠? 네. 오직 예수! 더욱 사랑! 예수 청년! 이 땅의 소망! 새마라사! 새이한 말씀에 얼린 사람이 되자! 우리 다음 주에 보지 맙시다! 꼭이요! 꼭이요.